안녕하세요. 바우쌤입니다. 흙 속의 보약, 흙 속의 우유, 캐는 날입니다. 토란입니다. 토란을 이렇게 심었더니, 와, 엄청도 토란이 잘 되네요. 흙 속의 보약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딱 30분만 흙 속에 보약 영양가가 풍부한 토란을 이렇게 캤답니다. 엄청도 잘 됐어요. 실실하게 튼튼하게 튼실하게. 와,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농사진 거지만요. 와, 엄청도 이 토란 하나가요. 와, 이거 하나 심은 건데요. 하나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토란 하나를, 구근 하나를 심으면은 보통 몇 개가 달려서, 이게 지금 구근 한 개를 심은 거거든요. 한개 엄뿌리에서는 요 속에 엄뿌리 구근 있는 건 나이트처럼 이렇게 크고요. 줄기. 그리고 뿌리 좀 보세요. 요 속에 하나를 심으면은 이렇게 옆이를다가 다닥다닥다닥 구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뿌리로다가 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먹기도 하고 내년에 다시 또 구근이로다가 다시 심는 거랍니다. 와, 저 너무 일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요게 인터넷에 토란 하고 쳐보니까 영양가가 엄청 많은 거더라고요. 여기에 고혈압에도 좋고 토란이 그래서 바닷속의 우유를 굴이라고 부르면 흙 속의 우유는 토란이랍니다. 흙토. 그래서 토란. 영양가가 풍부한 토란. 제가요 도구는 이 인삼 캐는 거, 더덕 캐는 걸로다가 사용을 했잖아요. 이 깊이를요, 이거 엄청 이렇게 깊게 파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로다가 인삼 캐는 거를 확 이렇게 들으면은, 와, 이렇게 돼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무게도 엄청 나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옆뿌리에서 토란이 다닥다닥 붙어요, 여기. 요게 이제 내년에, 이거 손으로 그냥 만지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고 이른다, 일을 하는데요. 이것 좀 보세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심을 거예요, 토란. 여기. 딱일 끝내면서, 오늘 일끝 하면서 이렇게 토란 캐기를 했는데요. 와. 더덕 인삼 캐는 도구 가지고 이렇게 토란을 캤답니다. 와, 전일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바우쌤입니다. 오늘은 토란을 텃밭에 심어놨다가 이렇게 토란을 캤답니다. 그러니까 딱한 시간만 이렇게 일하고 이제 영상 끝 합니다. 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토란. 요게 알토란처럼 토란이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다 한 손으로다가 이렇게 나 오늘 토란 깼어요 하고 오늘은 2022년 10월 28일 오전에는 향교 풍화당 기로연에 오늘 향교 풍화당 기로연에 난타 공연 식전 공연이로다가 난타 공연하고 와서 오후 시간에는 바오세미 농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토란을 캐었답니다. 와, 영상 찍으려 그러니까는 날씨도 너무 좋고 좋아요. 여기 참 좋죠?
그래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날씨 좀 볼까요? 와, 오늘 날씨가 이렇게나 좋아요. 맑아요. 엄청 맑지 않나요? 단풍도 이제 제법 예쁘게 예쁜 색으로 단풍이 물든 물들었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실컷 단풍 구경하면서 토란도 캐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은 바오쌤입니다. 찰카 영상 끝. 5분 43초로 영상 찍었습니다. 노래도 한마디 부르고 끊겠습니다. 잘잘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짓고서 잘잘잘, 둘 하면 두부장수 두부를 사라고 잘잘잘, 셋 하면 새색시가 거울을 본다고 잘잘잘, 넷 하면 냇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다섯 하면 다람쥐가 알밤을 짓는다고 잘잘잘, 여섯 하면 여우들이 제주를 넘는다고 잘잘잘, 일곱 하면 일꾼들이 나무를 한다고 잘잘잘, 여덟 하면 염소장수 염소를 사라고 잘잘잘, 아홉 하면 아버지가 시장에 간다고 잘잘잘, 열하면 열무장수 열무를 사라고 잘잘잘. 이상은 바오쌤입니다. 노래 한 곡 부르는 다음에 영상은 6분 55초로 들어갑니다. 이왕 한 김에 8분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오쌤이 농원에는 뭐가 제일 많으냐면은 꽃나무들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자꽃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요즘 칠자꽃이 예쁘게 꽃이 폈는데요. 와, 햇빛이 눈이 부시네요. 요게 칠자꽃이랍니다. 일곱 가지 색상으로 변하는 칠자꽃.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꽃 구경은 집에서 실컷 하면서 다시 또 단풍이 다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물들었어요. 예쁘죠?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제가 칸나도 구근이로다가 보관해가지고 다시 또 봄에 심는 건데요. 요게 지금 칸나꽃이에요. 와, 칸나꽃 예쁘지 않나요? 요게 바오세미 농원에 많이 심어놓은 칸나꽃이랍니다. 요즘 완전 피크예요, 칸나꽃이. 내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랐어요. 와, 요게 칸나꽃. 코스모스 꽃도 예쁘게 피었답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우리 까미가 내가 모락모락 그러니까 자기도 합창이로 노래 부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소나무 예쁘지 않나요? 무핀집이로다가 영상 올릴 거고요.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바오세미 농원에서 토랑 캐는 날에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요, 내가 토란 때 말리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가면 나의 어머 용담초가 예쁘게 꽃 폈어요. 요게요, 복수초 그런 꽃처럼요, 햇빛이 지면은 몽우리 졌다가 햇빛이 들면은 이렇게 예쁘게 피는 용담초람, 용담꽃이에요. 용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요, 겨울에 실내에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또 화분을 밖으로 내놓으면 이렇게 용담꽃이 예쁘게 핀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원래 영상을 3분만 찍는다 그랬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으면은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7분이 지나고 다시 또 8분만 한다 그랬다가 벌써 10분이로다가 돌아오네요. 용담꽃 보여드리고 있어요. 용담 예쁘죠? 예쁨
그 자체랍니다. 용담꽃. 그리고 이쪽으로 와볼까요? 저를 따라서 와볼까요? 제라늄꽃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것도 겨울, 추운 겨울 되면 다 실내에다가 들여놔야지 돼요. 제라늄꽃. 제라늄꽃이 은근히 예뻐요. 제라늄. 예쁘죠? 여기 쭉, 이 얼동되는 거는 이 할미꽃. 할미꽃 모종은 얼동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엄청도 잘 자란답니다. 이제 실내에다가 들여놔야지 되는 거는 요 제라늄. 단풍 제라늄. 서부터 제라늄 이렇게 실내에다가 들여놓으려고 제가 하고 이쪽으로다가 와보실까요? 다시 또 저 이렇게 토란대 말리는 건데요. 이렇게 토란대 말리기. 그리고 토란대는요, 바로 껍질을 까면은 안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그늘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그늘에 놔둡니다. 그러면은 껍질이 잘 벗겨져요. 이게 껍질 벗기는 요령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육이도 제가 이렇게 조그만 거 떼어다가 이렇게 이렇게 번질라고 이렇게 해서 요거 며칠 이렇게 여기를 놔두면은 껍질이 참 잘 벗겨진답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벌써 12분이 돌아가네. 찍을 거는 많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요즘에 이제 국화꽃이 진짜로 너무 많이 피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구절초꽃서부터 금승아꽃서부터 어머, 바베나꽃도 예쁘게 이렇게 피어있네요. 예쁘죠? 예쁨. 바오세미농원은 나의 영농일지, 텃밭농사일지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토랑캐는 날에 영상을 찍으면서 칸나꽃도 예쁘다고. 예쁨. 요게 다 칸나꽃이에요. 칸나꽃. 너무 예뻐요. 천일원 꽃은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예쁨 예쁨 하면서 예쁘게 피어 있어요. 요 꽃은 천일원 꽃. 요거는 칸나꽃. 칸나꽃도 은근히 예뻐요. 칸나꽃 예쁘죠. 이쪽에도 할미꽃 1년생 올해 씨앗 뿌린 거예요. 요거 할미꽃.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구절초. 구절초 꽃이요. 분홍색도 예쁘지만 예쁘죠. 구절초 꽃. 그래서 영상 찍으며 구절초 꽃도 예쁘다고. 예쁨. 와, 국화꽃처럼 생겼는데요. 이 구절초 꽃이 은근히 예뻐요. 향내도 향내도 좋고, 요즘 구절초 축제장에 가면은요, 이 구절초가 은근히 차로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저 위로다가 하면 우리 단감나무서부터 쭉 바오세미농원에 가을 하고서는, 이제 제법, 이제 겨울로 돌아오기 전에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오늘도 15분, 15분 영상으로 찍었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15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작은 연못. 내가 제일 잘 부르는, 좋아하는 작은 연못. 양이온의 작은 연못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깊은 산호설 길려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움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몸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 아무것도 살수 없게 되었죠. 저기 분산 옷을 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움을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노래도 못 불면서 제가요 음치 몸치 박칠합니다. 그래도 노래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쁘다. 이상은 바흐쌤이가 토란 캐는 날에 영상 15분 30 아니다 16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다가 찰칵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흐쌤입니다.